말씀드린 그 위로 한번 애국사도 신경 한번 띄워주세요. 이걸요 내가 별명을 애국사도 신경이라고 해놨어. 우리 교회는 사도 신경이 있잖아요. 예. 우리 성경을 중심한 사도 신경. 근데 이거는 애국사도 신경. 애국사 밑으로 내려와. 제목까지 내려봐. 봐요. 애국사도 신경 했잖아요. 애국사도 신경. 이거 3.1절하고 8.15 때는 이거 애국사도 신경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본 사도 신경을 하라 이 말이야. 이걸 모르는 인간들은 이건 목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위로 뛰어봐요. 자 이제 우리 김홍택 장관 네. 읽어보세요. 원자탄이 터졌다. 그때에 네. 우리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다. 네. 첫째는 네. 이승만과 살 것이냐 김일성과 같이 살 것이냐. 그렇지. 그때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고 그렇지.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네. 둘째는 어떤 세상과 체제에서 살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시장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 경제 조중동맹 주사파 종교로 갈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똑같이 70년을 살아보니 네.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되었고 그렇지. 우리는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모든 경쟁은 끝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천만 조직을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예. 그러면 어떻게 북한 연방제로 가도 돼요? 어떻게 지금 그래서 시중에 참으로 이 모든 이 작금의 이 우리 현실을 볼 적에는 참으로 존경하는 우리 정강훈 목사님 국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구절절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시중에 일반 성도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주의로 넘어갔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사회에 퍼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선거가 조작되고 또한 여러 가지 공산주의가 뒤에서 다 호도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번 기회에 정말 이거는 하나만큼은 추미애만큼은 이거는 만천하에 이 부정한 것을 좀 다 파헤치시면 좋겠다. 이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온 대한민국 백성들이 참으로 민중으로 폭동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안일하고 잠을 잘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8월 15일 날 온 민족이 교인을 떠나서 온 백성들이 서울 시민들이 다 정말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우리가 걸기하고 부정투표를 우리가 규탄하는데 일반 시민들도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준환 목사님.